즐거운 우리 학교.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학교 폭력.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같이 생각해봐요. 싫어하는 말로 계속 놀리거나 심한 욕설로 겁을 주는 언어폭력. 여러 친구들 앞에서 한 친구를 괴롭히고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하는 집단 따돌림. 한 친구를 계속 때리거나 밀어서 아프게 하는 신체폭력도 있죠.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이 모두 학교폭력이에요. 혹시 그런 일들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나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왠지 무섭고 두렵다면 비밀이 보장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고민을 털어놓아보세요. 친구들의 소중한 응답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 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줄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학교나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참여할 때는 응답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보고 들은 적이 있다면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소 도란도란에 글을 남겨줘도 좋아요. 학교폭력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영웅. 바로 우리 친구들입니다. 본연이가 응원할게요.